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. 찬양하기 전에 송스토리 잠깐 나누겠습니다.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쉐어입니다. 캐나다 몬타리온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목사의 아들답게 교회에서 늘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. 목소리가 아주 좋았대요. 그가 대학에 들어가서 1년쯤 공부했을 때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인해서 그는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학업 대신 생계를 위해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. 그런데 그의 나이 22살에 뜻밖에도 쉐어에게 N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라 모세라는 이 노래를 부를 기회가 생겼습니다. 그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여러 그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가 요청이 왔습니다. 그런데 방송국은 그가 좋아하는 그 찬양이 아닌 대중 가요 가수로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. 최연은 많은 보수를 받고 인기를 얻을 기회 앞에 기쁨이 컸지만 그보다 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아들이 고민하는 것을 본 쉐어의 어머니가 자신이 참 아꼈던 그 10년 동안이나 애송하던 시가 있는데 그 시를 그 아들에게 건네줍니다. 이 시는 레아 밀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직접 쓰신 건데 쉐어의 어머니에게 전해준 시였습니다. 이 시를 보는 순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백했던 자신의 마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. 한참 동안 그 시를 묵상하던 쉐어는 그 자리에서 멜로디를 붙여 찬송곡으로 완성하게 됩니다. 쉐어의 결단이기도 했던 이 찬송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입니다. 그 후에 쉐어는 방송국의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빌리 그레한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며 사역합니다. 그런데 훗날 하나님은 대중가수들도 받기 어려운 미국의 레코드 대상을 쉐어가 이 찬양으로 수상하게 되는 기쁨을 주십니다.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온 그 자리에 수많은 박수와 갈채 속에 백발의 쉐어는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지만 나는 어떠한 박수와 갈채보다 우리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.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. 네, 이 고백을 드렸던 쉐어의 결단의 이 찬양을 오늘도 우리도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.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.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뺏지 못합니다. 주 섬기는 내 마음을 변치 않게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.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다시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. 결심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.
상부기와 바꿀 수 없네. 영 죽을 내 대신 돌아 예수밖에는